내일은 대통령과 연방상 하원 그리고 시장과 주시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날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일 오전까지 9,76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마쳐 역대 최고인 4년 전 4,700만 명의 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에서 우편 투표 참여자는 6,210만 명, 사전 현장 투표자는 3,550만 명입니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이미 투표를 마친 것이며 4년 전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행사한 셈입니다. 이번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을 꿰찬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치열한 양자 대결로 진행됩니다. 또 이번 선거는 연방의회의 상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의회 권력의 재편이란 측면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릭 블랑기 아르디 후보와 키스 아메미아 후보 간의 호놀룰루 시장직 쟁탈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와이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지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자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약 48만 4천 개의 투표 용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내일까지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와이 한미시민권자연맹 마리코 안 회장은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인 내일 현장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내 11곳에 마련된 두립박스에 직접 넣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내일 현장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호놀룰루 시청, 카플레이 시청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현장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호놀룰루 시청, 카폴레 시청 등 오아후 11곳에 비치된 투표함에 직접 투표 용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 등록을 못한 유권자들은 내일 직접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마리코 안 회장은 투표는 우리 자녀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나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미국 시민이라면 투표는 기본입니다. 하와이에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여 주류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력 신장, 권익 신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꼭 투표해 주세요. 투표는 한인 사회의 힘입니다.